군대를 갔다 와서 첫 군필자가 되셨잖아요. 맞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팬 곁으로 그리고 또 많은 대중분들 곁으로 돌아오셨는데 네. 소감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. 한마디 해주시죠. 사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무대가 굉장히 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그리고 사실 제대하고 나서 골든차일드라는 팀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감사한 생각도 들고 어머. 또 우리 빨리 하루빨리 골든에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또 이렇게 군복무 하시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맞습니다. 이제 다시 팀으로 돌아왔을 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필름 앨범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뭐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요? 사실 그 군대에서 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무래도 멤버들이 좀 영하다 보니까 네. 저도 이제 거기에 걸맞게 관리랑 운동이랑 연습이랑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또 Y씨가 지금 군대에서 굉장히 또 묘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. Y씨가 특별히 이번 컴백에 대해서 뭐 응원을 해줬거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우리 Y씨가 또 저희 컴백 소식을 듣고 네. 저희한테 항상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항상 쳐줬고 네. 또 연락을 또 자주 하는데 Y형이 항상 몸 관리 잘하면서 아프지 말고 잘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을 해줘서 저희도 그에 맞게 힘입어서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